네, 고문님.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회사 일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수술 잘 끝나고 회복이 되면은 그때 찾아뵙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래요? 안 죽었나 봐요? 어, 수술 중.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게나스 당하기 전에 이게 완전 끝내버리죠. 병원에 사람 써서. 일단 상황을 보죠. 정확한 상태를 알아내고 한 발 한 발 접근해야죠. 맨날 한 발 한 발이야! 한 발 한 발 하다 항상 한 발짝씩 늦는 거 아니야! 두 발짝씩이라도 항상 스텝 꼬이게 만든 게 누군데? 둘 다 shut up! 이것들이 꼭 반대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 헷갈리게.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US 백발 잘 생각이네! 알았어? 수술이 이렇게 길어져? 뭔가 느낌이 안 좋네. 방정맞은 소리 좀 그만해. 뭘? 머리에서 파편 몇 개 뽑는데 벌써 6시간째야. 의료진 수준이 아무래도 삼진병원에 비해서 딸려, 여기가. 아, 노영이냐? 삼진병원에서 뇌수술하는데 보통 몇 시간이나 걸리냐? 노영 씨의 보좌분. 네. 수술 끝났나요? 끝나가긴 하는데 상의를 좀 하려고. 무슨? 파편 중 하나가 좀 깊은 곳에 있어서 잘못 뽑다간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만 뇌압이 올라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요. 이건 진행하기 전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뽑지 않고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위험하니까 놔둔 채 마무리하고 수술 후 상태를 봐서 나중에 뽑는 방법이 있죠. 놔둔 채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평생 재수술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파편을 머릿속에 놔두면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꺼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수술 성공을 100% 장담 못합니다. 어떡할까요? 100% 성공을 장담하면서 꺼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지. 아빠, 그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란데 자꾸. 아유, 왜 100% 장담을 못해. 에이, 그러니까 삼진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아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뭐하러 해. 어떡할까요? 잠깐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보고. 낮은 가능성이라도 위험하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선은 그냥 닫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 머리에 파편을 넣고 어떻게 살아? 근데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대잖아. 100% 장담을 해주면 좋은데 100% 장담이 안 되니. 아, 이걸 어떻게 해? 아, 정말 미치겠다. 빨리 결정해. 사람 지금 피가 마르는데. 목숨이 달린 문제도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 100% 장담이 안 된다는데. 100% 장담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데 왜 자꾸 그래? 미치겠다.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데. 아빠 부를까? 됐어. 네 아빠 평생 결정 못해. 그냥 닫아주세요. 왔어? 어. 오늘 일찍 마쳤네? 어. 잠깐만. 어? 네가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똥도 못 싸러 오겠다. 내가 뭘? 어젯밤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였어. 혹시 오해할까 봐. 어, 그래. 나 간다. 어젯밤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였어. 혹시 오해할까봐. 어젯밤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였어. 혹시 오해할까봐. 아! 개자식. 아,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아, 나만 지한테 감정 갖고 있는 것처럼 됐잖아. 아,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나도 의미 없는 거였다고 말할까? 아니야, 지금 당장 찾아가서 그럼 자존심 상해서 애써 부정하는 것 같잖아.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언제가 자연스럽지? 그래, 똥 싸러 올 때 말하자. 똥 싸고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야. 똥 싸냐? 아 참, 그날 나야말로 아무 의미 없었던 거 알지? 너 남자로 느끼고 그런 거 아니야. 맨날 내 앞에서 똥이나 싼 너한테 내가 뭘 느끼겠냐? 안 그래? 그래. 똥 싸러 오면 그때. 웬일로 얘가 똥 싸러 안 오냐? 아유, 아침도 안 먹으러 오고. 우리 망했다니까 쌀 아껴주려고 저러나? 아유, 너 왜 안 가? 늦겠다. 갈 거야. 개똥도 약에 쓸 힘도 없다더니 똥을 하루에 두 번도 싸러 오던 놈이 왜 하필 이럴 때 안 와?